지난 1일 열린 서울 컬렉션. 국내 정상급 패션 디자이너들이 신작을 발표했습니다. 한 계절의 유행이 이곳에서 결정된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런 만큼 서울 컬렉션은 패션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동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통하는데요. 평생을 꿈꾸어도 오르기 쉽지 않은 무대. 그 무대 한가운데 패션 디자이너 이진윤이 있습니다. 서울 컬렉션을 앞두고 모델을 선발하는 오디션이 한창입니다. 어떤 모델이 가장 적합할까? 디자이너의 고민이 깊어질수록 모델들은 더욱 조바심이 납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데요. 지금 여기 있는 사람하고 아까 그 워킹했던 사람들은 이렇게 둥글게 내가 볼 수 있게끔 서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머지는 다 앞으로 일렬로 다시 쓰고. 10여 명을 선발하는 자리에 수많은 모델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과연 진윤 씨는 누구를 선택했을까요? 나 봐봐봐. 얼굴이 하얘으면 더 좋겠다. 미백크림 바르고 나타나. 이 친구 하면 될 것 같아. 다들 준수한 외모의 소유자들. 그러나 디자이너의 눈엔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저기 저 친구 또 나와봐봐. 너 여기 점 빼. 들어가. 티셔츠 걷어봐. 어디요? 티셔츠 걷으라고. 네요, 네. 걷어봐. 숨 쉬어. 허리 살 빼. 네 옷 가려도 나 다 알아. 너 나와봐. 너 워킹. 네. 웃겨. 연습해서 와. 너 이미지만 맞는 것 같고 워킹 이상해. 작은 것 하나도 꼭 짚고 넘어가는 스타일. 게다가 직선적인 표현 방식이 듣는 사람을 무안하게 만들기도 하는데요. 그래도 진윤 씨의 오디션에는 언제나 모델들이 몰립니다. 그냥 워킹하는 거 잠깐 보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자 뒤로 가서 봅시다. 언뜻 보면 비슷비슷한 체격과 스타일. 그러나 그들 속에서도 패션 디자이너는 모델들 각각의 장단점을 한눈에 알아챕니다. 너무 예뻐서 내 옷을 망쳐도 안 되고 또 너무 못생겼어. 그게 거슬릴 때가 또 있으니까 될 수 있으면 제 옷을 가장 이렇게 뒷받침이 잘 되는 그런 모델. 과연 이 모델들에게 어떤 느낌이 날까? 진유 씨뿐 아니라 이번 무대에 서기로 한 탤런트 강정화 씨 또한 쇼에 거는 기대가 남다릅니다. 너무너무 기대돼요. 진유 선생님의 패션쇼. 그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천재성이 이번에 또 나타날지 너무너무 흥미진진해요. 너무 잘하고 있어. 왠지 좀 패션쇼 옷은 평소에 못 입을 것 같고 모델들만 입을 것 같잖아요. 근데 너무너무 멋있고 특이하고 굉장한 옷들인데 평소에 나도 입을 수 있을 것 같은 옷들인 것 같아요. 패션 리더들에게 그의 옷은 언제나 인기가 많습니다. 진윤 씨의 옷이 주목받기 시작한 건 지난 2001년 대학교 4학년 때죠. 미국의 유명 의류 박람회에서 참가자들 중 최고 규모의 주문을 따내면서부터입니다. 그 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5년 만에 그는 정상급 디자이너로 급성장했습니다.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어떤 순수함과 그리고 소년스러운 어떤 그 청순함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보다 더 학구적이고 선천적인 그런 자질도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굉장히 이렇게 노력하는 디자이너야. 그래서 그게 이렇게 굉장히 자기하고의 싸움에서도 잘하고 꾸준히 노력하고 감각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굉장히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이너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진윤 씨는 작업실에서 거의 살다시피 합니다. 서울 컬렉션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혜진아, 이리 와봐라. 여기 꽃잎이 이렇게 나오면 예쁘겠지. 그러면 자, 디칼라가 이게 이제 붙여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치? 그러면 이 카라 부분을 받아서 이 카라도 어떻게 되니? 꽃잎이 이렇게 놓으면 예쁠 거 아니야. 일단은 그렇게 될 수 있게끔 요거 모티브로 좀 잘라, 알겠지? 이번에 준비하는 작품은 모두 45번. 디자인은 이미 완성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디자인이 마무리되면 그때부터는 작품을 어떻게 배치하고 표현해야 할지 또 고민입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그냥 승부가 다 나는 것 같아요. 다른 옷 한 벌 한 벌은 사실 매장에서 검토를 해보면 이게 좋은 옷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컬렉션에서는 단지 옷 하나를 보는 게 아니라 모델과 음악과 연출과 그 모든 것이 다 동반돼서 보여지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스토리를 구성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 전체 이 일러스트, 이 보드 하나에 그냥 저의 6개월 시간을 다 보내는 것 같아요. 데뷔 초기 그는 보석과 레이스를 이용한 파티 청바지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청바지의 획기적인 변신이었죠. 인류 디자이너가 된 지금도 그에게 지는 여전히 매력적인 소재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품에도 많이 활용했다고 하네요. 지는 남녀노소 너무나 잘 입을 수 있고 또 항상 젊어 보이고 또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지는 그냥 옷만 만들어지면 끝이 아니라 또 물에 한번 담궈져서 또 이렇게 워싱이 이루어져서 그 워싱된 게 또 다른 새로운 모습으로 변모가 되고 또 그런 게 어떤 카멜레온처럼 변화될 수 있는 게 아 저랑 참 비슷하다 그런 생각도 들었었고 또 항상 젊어 보이고 아 그러한 진을 그래도 평생 동안 이진윤의 아이덴티티로 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부터 진을 선택하게 됐어요. 네. 진윤 씨가 모델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 네. 이렇게 합시다. 완성된 옷을 입혀보고 원하는 느낌이 잘 살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죠. 오케이 좋아. 이렇게 옷 갈아입고.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고 다음 순서. 근데 머리 그렇게 깎지 마. 머리 짧게 자르면 긴 모델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시 못 쓸 거 아니야. 근데 너 손해지. 손해나는 행동 하지 마. 알겠지?
얼마나 좋아. 길게 해놓으면 다른 데 모델들의 일거수일투족을 꼼꼼하게 관찰하는 진윤 씨. 있잖아. 알겠지. 내 쇼 본 적 있어요? 예. 아, 봤어? 언제? 그때 어떤 컬렉션 하면 바닥에 뭘 했을 때. 아니, 되게 많이 봤는데 딱 구체적인 건 딱 생각나. 기억이 안 나지? 거짓말. 그거 안 봤다는 뜻이야, 그거는. 아니요. 거의 시즌마다 거기서 살았거든요. 학교가 이제 모델과라서 컬렉션 하면 거의 하루 종일 있으니까. 그러면 봤다 그랬으니까 집에 가서 동영상 살펴보고 감상문 써네. 예. 이쪽으로 들어와서 이것 좀 입혀봐봐. 입혀서 넣어. 와봐봐. 가까이 와봐봐. 옆으로 서봐봐. 옷에 대한 애정이 남다른 만큼 잔소리도 많습니다. 그게 다 모델들도 자신의 의도를 충분히 공감해줬으면 하는 바람 때문이죠. 패션쇼에 있어서 제 옷이 가장 중요한 거지 그 부수적인 것들이 이렇게 받쳐줘야 되는 거지 무엇인지 다른 게 도발적으로 튀어나와서 그게 더 옷보다 먼저 중요시 여겨지는 거는 저는 원하지 않아요. 빨리 앞장서라. 빨리 서둘러라. 오랜만에 동대문 시장에 나온 진윤 씨. 자수를 맡기기 위해서입니다. 무대에 올릴 작품은 진윤 씨와 작업실 식구들이 같이 만드는데요. 유일하게 자수만 자수 전문가에게 맡긴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좀 섞어서 좀 해주세요. 네. 이 뭐 꽃 있잖아요. 이 꽃을 위로만 봉오리가 솟으면 안 되고 아래 위로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해야 돼. 보게 놓은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신 당부를 하고서야 가게를 나서는 진윤 씨입니다. 있으니까 좀 이거 좀 잘해주세요. 예. 예. 그러면 고맙습니다. 들릴게요. 네. 뭐래? 천천히 들리세요. 다음은 장판 가게. 웬 장판 가게냐고요? 이게 지금 말려 있는 것 중에서는 제일 긴 거죠? 이게 몇 미터? 여기 몇 미터? 1m80. 무대 장치에 사용될 비닐을 사기 위해 사전 조사를 나온 거죠. 옷 만드는 것 이외에도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디자인은 기본이고요. 옷을 만드는 거 그리고 또 정말 기본이고 거기 부수적으로 정말 감동을 주기 위해서 정말 모든 저 이진윤 디자이너의 이미지를 만드는 것 자체는 굉장히 총체적인 것 같아요. 아마 저뿐만 아니라 많은 디자이너가 다 그렇게 할 거예요 아마. 예. 하루 종일 동동걸음을 치고 들어온 사무실. 진유 씨의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세게 특허 내도 되겠다. 와 어떻게 와. 조선에서 최고다. 최고다 진짜. 와 진짜 잘 만들었다. 이거 어떻게 와갔니 이거. 야 가격이 진짜 일정하다. 잔주름을 넣어 만든 소매가 히트를 쳤네요. 감동스러워요. 이거 정말 박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이걸 정말 일일이 다 이렇게 당겨서 어떤 이 텐션에 맞게끔 이거 당기는 것도 그냥 한쪽을 이렇게만 당겨도 삐뚤어져요. 근데 이걸 딱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박았다는 것 자체가 예술이잖아요 진짜 이거. 이번 시즌 그가 지향하는 스타일은 절제와 디테일. 머릿속에 이미지가 하나 둘씩 표현되는 게 진유 씨에겐 큰 기쁨입니다. 이번 시즌에 제가 정한 이 컨셉은 참 이렇게 테마의 제목이 참 마음에 들어요. 이렇게 less is more라고 가장 적은 것이 is more 가장 이렇게 큰 것이다 가장 많은 것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나를 많이 비우고 비우면 비울수록 그게 얼마나 절제된 모습으로 보여지는지를 그걸 묘사하는 건데
풍성한 실루엣을 통해 삶의 여유를 표현하고 싶다는 진우 씨. 디자인은 곧 삶이라는 게 그의 생각이죠. 일과를 마치고 밤이 늦어서야 집으로 돌아오는 진윤 씨. 진짜. 아직 미혼인 그는 조그마한 아파트를 얻어 혼자 살고 있습니다. 살림살이라고 해야 꼭 필요한 가구와 즐겨 읽는 책들이 전부. 일에 매달려 살다 보니 집에서 시간을 보내는 적이 거의 없죠. 게다가 베란다 한켠에는 워싱 기계까지 들여놨습니다. 세탁도 하고 옷감 염색도 하기 위해서라는데요. 이쯤 되면 일 중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옷을 쉽게 내가 좀 하면 좋겠다. 가끔씩은 내가 또 염색을 할 때도 있고 또 탈색을 할 때도 있고 이런 거를 좀 빠른 시간에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구입을 했어요, 제가. 일에 관한 한 그 누구보다 열정적인 진윤 씨. 지금이야 번듯한 작업실에 후배들까지 두고 작품에 전념하지만 지난 10년간 고생도 많았습니다. 대학 때부터 잠을 줄여가며 공부와 사업, 콘테스트 준비를 병행했죠. 어린 나이에 옷가게를 운영하다 보니 굴곡도 여러 번 겪었는데요. 그때마다 그를 일으켰던 것은 난생 처음 상을 받았던 기억입니다. 제가 콘테스트를 처음에 한 7번 정도 떨어졌어요. 그때 너무 큰 좌절이 오더라고. 그랬는데 제가 그 장려상을 처음 받았어요. 장례상을 그때 처음 받았을 때 그때 그 상은 지금의 대상보다 몇백 배 정말 값어치 있는 상이었어요. 나한테는 그냥 이 패션 분야에 그 상 하나 때문에 내가 그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져도 할 수 있다는 그 자신감, 그 자신감을 얻게 됐어요. 올해 나이 29. 남들보다 좀 더 빨리 성공할 수 있었던 건 마음속에 언제나 초심이 있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장님, 저 왔어요. 진유 씨가 음악 작업실을 찾았습니다. 패션쇼에 사용할 음악을 선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이게 첫 번째 피아노. 안정이 되네요. 기대와 안정, 이 사람들의 편안함, 여유 이런 걸 처음에 심어주려고. 음악 감독의 도움을 얻기 위해 왔다지만 진유 씨의 머릿속엔 이미 선곡 리스트가 짜여진 듯하죠. FWSS를 이번에는 될 수 있으면 조금이라도 불협화음이 안 생겨야 돼요. 아주 매끄럽게 그냥. 네, 매끄럽게. 아, 나 이 곡은 언제 들어도 소름 끼쳐. 이거다. 모든 창작이 다 그렇듯 많은 것을 듣고 보며 끊임없이 자신의 감성을 키워가는 것. 그것이 바로 좋은 작품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거죠. 열정이 좀 남다른 것 같아요. 대중들한테 자기 갖고 있는 그 색감과 열정을 더 잘 나타내줄 수 있는가를 다른 선생님들보다는 훨씬 더 잘 알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일단 이 선생님은 저하고 작업할 때 새로운 제시를 많이 해줘요. 그래서 저는 항상 작업할 때 기쁘고. 선생님 오셨어요? 선생님도 여기 좀 앉으세요.
사무실에 돌아오자마자 또 회의가 시작됐습니다. 모델들의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의논하기 위한 자리인데요. 지금 이 눈은 마스카라는 안 한 거죠? 딱 이렇게 심는 거, 이렇게 가닥가닥 넣는 거 있죠? 그거에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한 가닥짜리 더 두꺼운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이 같이 떨어져 있는 거, 이게 그냥 떨어져 보이는 거죠, 이런 게. 이해되시죠? 패션쇼 당일에 있을 메이크업과 헤어스타일을 미리 시연해보는 시간. 진윤 씨,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눈치죠? 그럼 이단 있죠? 그리고 여기가 눈꼬리가 길어서 좀 어색해 보였어요? 네, 아쪽에 실버. 작은 것 하나도 쉽게 넘기질 못하고 설명에 설명을 거듭하더니 나오거나 거친 느낌이 있으니까 이 뒷부분을 보면 이번엔 샘플 사진까지 제시하네요. 완전 이게 지금 다 이거 딱 달라붙어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돼. 근데 앞라인은 네. 그렇게 하면은 앞라인은 뒤로 넘겨도 상관없죠. 약간 방향. 예,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머리 잡티 하나도 안 나왔으면 좋겠거든요. 막 이게 완전 딱 달라붙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해도 되나요? 그렇게 해도 돼요. 보여주세요. 그가 요구하는 헤어스타일은 깔끔한 올림 머리. 그러니까 잠깐만, 나 옆으로 다시 한번. 머리를 올리는 방식까지 일일이 주문을 하는데요. 약간 옆으로 더 퍼지면서. 사실 이 머리는 어떻게 했냐면 제가 이걸 시야를 하는 거 봤어요. 동영상으로 이 양갈래를 갈랐어요. 뒷중심을 양으로 가른 다음에 이거를 틀어가지고 양쪽이 중간 연결시킨 거예요. 내가 이 동영상을 직접 봤거든요. 아마 스님도 확인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위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기교를 부리는 이런 헤어에 정말 한 머리 한 톨 안 빠질 것 같은 헤어에다가 순수한 헤어 메이크업. 근데 그게 마치 전반적으로 헤어 메이크업이 미래적으로 보이게끔 만드는 게 저의 컨셉이에요. 너무 쉬운데? 굉장히 어려워요. 선생님 하시고 진짜 삐질삐질. 깐깐하고 꼼꼼한 것으로 치면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진윤 씨입니다. 저는 다른 디자이너보다 헤어 메이크업에 정말 신경을 많이 써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러니까 진짜 맞선을 보더라도 아니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을 보더라도 그 사람의 얼굴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사실은 내 옷을 먼저 보기를 바라지만 사람들은 얼굴을 먼저 보게 돼. 그게 어떤 습관처럼 얼굴을 먼저 봐요. 근데 그 얼굴의 이미지가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메시지로 묘사가 되지 않는다면 내 옷을 죽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헤어 메이크업은 옷을 잘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한 가장 1등 공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만큼 중요해요. 며칠 전 동대문 시장에 맡겨놓았던 자수. 이거는 뭐야? 이건 스커트야. 근데 야 너무 적게 갔다 이거. 자수가 왜 이렇게 적어? 근데 바지는 어딨어? 바지 몸판이 어딨냐고. 자수의 모양새가 영 못마땅한 데다 함께 맡긴 바지까지 오리무중입니다. 아니 너 어떻게 찾아왔니? 없는 거 다 집어왔어요 제가. 아니 근데 왜 바지가 없어? 야 옷을 가지고 오면 이거 한 벌 짝짝 맞춰보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니야. 그 아줌마한테 전화해봐 지금. 에이 왜 일을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정확하게 못해. 컬렉션을 코앞에 두고 예민해진 진윤 씨. 너 거기에 바지 패턴 보냈어 안 보냈어? 바지 패턴이요? 그래 바지 패턴 자수 넣는데. 바지를 넣는데. 바지 재단. 재단 얘 지금 재단 가져온 거 진짜 바지 재단 안 가지고 벨트만 가져와 있다니까 지금 이거. 없었다고. 바지 따로 위에는 갖뒀대요. 선반 위에다 따로. 근데 어떻게 했는데 그걸 했나 해. 이때 거기? 네, 거기 그대로 있고 그 사람들도 몰랐던 거야. 무사히 바지를 찾게 됐지만 진유 씨 조금이라도 빈틈이 보이면 참질 못합니다. 스스로 철저해지지 않는다면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기도 쉽지 않겠죠. 옷을 만들어서 판매하려면 저보다 옷 잘 만든 사람 너무 많아요. 그러나
저의 생각, 그리고 저의 이미지를 아주 이렇게 밀도 있게 뭉쳐서 만들어서 정말 그거를 입었을 때 다른 누군가가 이진윤의 옷을 입은 모습을 보고 감동을 줄 수 있는 거, 그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날 저녁 작업실 식구들이 회식을 했습니다. 힘들게 일하면서 묵묵히 자신의 뜻을 따라주는 후배들이 고마웠던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계속 봐왔거든요. 근데 그냥 패션에 항상 한결같이 그냥 열정적인 모습은 정말 너무 바랄 만한 것 같아요. 그럼 막 신경질적인 모습이 되게 이해도 안 되고 막 그랬었는데, 근데 디자이너한테는 그게 되게 카리스마하고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게 저한테는 없다는 게, 저는 선생님처럼 될 수 없다는 거, 그런 걸 느꼈어요. 함께 부대끼며 이심전심이 돼버린 후배들. 진우 씨에게 작업실 식구들은 언제나 든든한 아군들이죠. 진유 씨가 바쁜 와중에 학교를 찾았습니다. 그는 지금 홍익대 산업미술대학원에서 박사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그의 향학열은 대단합니다. 두 번의 편입학을 거쳐 의상 디자인학과를 졸업했고 그 후에도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읽어서 이렇게 좀 한 저널리스트를 찾아갔든지, 한 디자이너를 찾아서 여러 저널리스트들의 크리틱을 모아보든지, 둘 중 하나에 하나야. 일단 사람모가 하는 그 전반적인 그 평론에 대한 부분에서는 아주 긍정적으로 모든 디자이너를 바라보는 것 같았었고, 89년부터 남성복 위주. 이미 현장에서 적지 않은 성공을 이뤘지만 아직도 가야 할 길이 멀게만 느껴진다는 게 진유 씨의 생각입니다. 좀 감성으로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을 좀 더 이성적으로 절제하고 또 잘 풀어나가기 위해서 좀 더 심화 학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를 더 발전시키고 또 그 옷의 어떤 깊이가 더 있게 제 나름대로 또 저의 철학도 만들고 또 제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얘기도 할 수 있고 그런 과정을 공부하려고. 다음 날 진유 씨가 고향 영천을 찾았습니다. 엄마 나 왔어. 그거는 안 왔어? 이모는? 이모. 이모는 온다 그랬네. 몰라. 저러지. 예. 부모님은 지금도 시골에서 농사를 지으십니다. 아들 얼굴을 보는 게 고작해야 1년에 서너 번. 하지만 어머니에게 진유 씨는 생각만 해도 힘이 나는 아들이죠. 야가 좀 여성스러웠지. 어렸을 때부터 뜨개질도 잘하고 뭐 미술은 잘 그리고, 그리고 요 학교도 요 초원에 안 다니고 대구로 전학다. 지가 대구로 갈라서 중학교 때 전학다 갔죠. 대구로. 지가 영어를 잘해가지고 대구로 한번 가보겠다 걔가. 우리는 이제 영어 선생님이나 하나 대구로 보내놨지만 우린 생각이란 좀 패션계로 가가지고. 진유 씨가 왔다는 소식에 이웃 아주머니가 저녁거리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양인 나한테 다 만들어놨나? 고맙습니다. 아이고, 위에도 그 살 좀 쪄라. 잘 먹을 거네. 농산일로 바쁘다 보니 어머니는 진유 씨의 패션쇼에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제 할 일 딱 부러지게 하는 스타일이니 그나마 안심이라고 하시네요. 천천히 바쁘게 가져가고 이미 만나면 뭐야. 집에 와도 오래 머무르는 법이 없는 아들.
진유는 필요한 거 좀 말해라. 여선이 모실 때 차에 좀 싫어 그래줘. 뭐 없을까? 아, 은지. 응. 감자 가져. 감자? 감자 좀 가가. 이거 좀 내가 사가서. 혹시나 싶어 어머니는 가져갈 음식 꾸러미부터 챙겨둡니다. 두어 시간이나 지났을까? 아버지가 늦으신다고 하자 진유 씨가 곧바로 집을 나섭니다. 왔다가 가면 뭐 일단은 자주 못 보니까 봐서 이렇게 그래도 저도 모르게 일단은 마음의 어떤 편안함을 가지고 가죠. 열심히 정말 성실하게 그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그게 부모님한테 제일 잘하는 방법인 것 같아요. 진유 씨가 친구를 만났습니다. 고향에 온 것도 이 친구 때문이었습니다. 결혼식이 다음 주인데 아무래도 참석하지 못할 것 같아 미리 내려와 본 거죠. 제가 토론 갈 텐데. 야, 또 친구가 또 왔으니까 또 하나 사야 되잖아 또. 그래, 한 개 제일 비싼 거 사라. 돈 제일 많이 버는 네가. 야, 네가 많이 벌지. 옛날하고 좀 많이 다른데 이거. 그 뭐지 탈바가지 만들 때랑 상황이 다른데 열심히 노력했네 너. 아 멋있다. 이런 걸 마시려면 공방을 차렸다고 할 때만 해도 이 정도인지는 몰랐습니다. 친구의 변화에 진유 씨 마음이 흐뭇합니다. 이게 색깔이 참 괜찮게 나왔는 받침이 있었는데 그게 다 나갔어 그게 제일. 야 너 장사 잘 되나 보다 야 다 나간 거 보니까. 친구와는 재수를 할 때 처음 만났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어 자주 만나진 못했는데요. 아 그래? 이 감기에 목표를 갖고 열심히 살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서로에겐 자극이 됐었죠. 같이 재수했던 친구들 중에 비슷하게 다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이제 진윤이가 제일 좀 다른 친구들보다는 좀 더 그 나이에 안 맞게 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잘 나갔죠. 그래서 항상 좀 우러러 보는 그런 것도 있었고 이제 진윤이가 이제 생활하는 패턴이나 이런 걸 볼 때도 항상 배울 점이 많았던 친구죠. 그래서 그걸 보고 아 내가 좀 뭐 나태해지고 이제 뭐 좀 하기 싫어 뭐 일이 뭐 작업이나 이런 것들이 하기 싫어질 때는 이제 진윤이 저 정도에서 저렇게 되는데 나는 왜 아직까지 이 정도밖에 안 됐나 항상 이런 자책감을 하면서 그래서 항상 이제 그렇게 바라보던 그런 친구였죠. 너무 좋게 이야기해줬나? 그래 너무 좋게 내가 뭐라 남들 바를 모르겠네. 짧은 시간이지만 오랜만에 회포를 푼 두 사람. 아마도 두 사람에게 이보다 더한 휴식은 없겠죠. 지난 90년부터 시작돼 매년 두 차례씩 열리는 서울 컬렉션. 국내 최대 규모의 패션쇼에 진유 씨는 이미 여섯 번째 단독 무대를 가졌습니다. 내 쇼 그 소나무 껍데기 깔고 했을 때 사람들은 다 알지. 내 쇼 할 때 소나무 껍데기 깔고 했을 때 그거야. 정신 나왔어. 본격적인 리허설에 들어가기 직전 모델들의 워킹 연습이 시작됐습니다. 무대감을 익히기 위한 거죠. 막상 무대에 선 모델들을 보자 진유 씨 적지 않이 긴장이 되는 눈치입니다. 쇼가 시작되기 직전까지도 진유 씨는 분주합니다. 헤어스타일이며 메이크업까지 그의 손을 거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죠. 이런 게 아닌데 자꾸 이렇게 만들어왔어. 진유 씨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네요.
마스카라를 저한테 시연 봤을 때는요, 이 마스카라 이거 아니에요. 그쵸? 솔직히 얘기해 주세요. 맞잖아요. 근데 왜 이걸 하세요? 제가 해보다가 이게 더 표현이 잘 돼서 이걸 바꿨어요. 근데 나하고 시연배 내가 오케이 사인 내렸을 때는 그거라고 오케이 사인 내렸으면 그걸로 가야지. 그거를 만약에 내가 오묘한 대답을 해가지고 그게 아니었다면 내가 그걸 바꾸시는 건 내가 전문가니까 내가 인정을 하는데, 근데 내가 그때 그 당시에 이걸 오케이 사인 내렸고 사진도 찍었고 그렇게 했는데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바쁘다고 해도 잘잘못은 꼭 짚고 넘어가는 진유 씨. 우리가 다 이 묘사하는 것들이 다 비슷비슷한데 내가 얼마만큼 0.1%의 어떤 그 감각을 이 지금 헤어 디자이너나 메이크업 디자이너한테 내가 전달할 수 있는가,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렇게 해야만이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줄 수 있어요. 드디어 서울 컬렉션이 시작됐습니다. 오프닝을 장식한 패션 디자인계의 거목 이신우 씨의 작품을 비롯해 박종철, 진태옥, 장광효 등 국내 내노라는 70여 명의 탑 디자이너들이 내년 봄, 여름을 겨냥한 신제품을 선보이는 자리죠. 다른 관에서 쇼가 진행되는 동안 진유 씨가 무대 장치를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 넓고 더 길게 마치 이렇게 운동장처럼 얼음판처럼 보이기 위해서 넓은 무대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더 시원하고 더 여유롭고 넉넉하게 그렇게 보이려고 지금 이 무대를 다 뜯어내고 있어요. 6개월에 걸쳐 공들인 옷들이 잠시 후면 비로소 빛을 발하게 되겠죠. 여기에 오기까지의 과정은 길고 힘들었는데 막상 쇼가 닥치자 시간이 부족하게만 느껴지는 진유 씨. 너 이거 담그지 마. 오픈해. 네. 어, 이거 맞춰. 알겠지? 오픈했어. 이렇게 했어. 속삭이면 놀고 얘기한다. 음악 주세요. 최종 리허설. 그러나 왠지 어수선한 분위기. 진유 씨 조금은 초조해하는 눈치입니다. 아, 실감은 나는데 지금 너무 뒤죽박죽된 것 같아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잘 되겠죠. 일단은 제가 항상 시간이 좀 많이 늦어요. 그래서 맨날 지금 4시부터 시작인데 지금 아직까지 리허설이 다 안 끝나가지고 그게 좀 걱정돼요. 썩 마음에 들진 않지만 다시 맞춰볼 겨를도 없이 리허설이 끝나고 예정된 시간이 점점 다가옵니다. 한편 매표소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서울 컬렉션의 위상을 실감케 했는데요. 시작 3분 전. 진우 씨는 무대 뒤에서 정신이 없습니다. 처음 나갈 때는 약간 좀 걷어서 나가, 알겠지? 네. 흘러내리든 흘러내리면 다시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라고.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서 진유 씨의 무대가 시작됐습니다. 자신의 쇼이긴 하지만 진유 씨는 모니터를 통해 겨우 진행 상황을 확인할 뿐입니다. 이거 안에 셔츠 하나 입어야 되는데 빨리 셔츠 가져와. 빨리 셔츠 가져와. 안에 셔츠 입어야 돼. 셔츠 가져야 돼. 쇼가 시작되면서부터 끝날 때까지 진유 씨는 줄곧 무대 뒤를 지킵니다. 심플하면서도 디테일하고 고급스러운 느낌.
관객들은 그의 작품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45벌의 작품들이 무사히 관객과 만났고 남성 티셔츠 라인을 마지막으로 서서히 쇼가 마무리됐습니다. 진우 씨의 작품은 이번에도 어김없이 많은 관객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쇼가 끝나자마자 이어진 언론과의 인터뷰. 그의 인기를 그의 성공을 실감케 하는 순간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한국에서 우리 한국인들을 대상으로 쇼를 하지만 언젠가는 세계적인 디자이너의 한 사람으로서 우뚝 설 수 있게끔 수많은 사람들한테 내 옷을 입힐 수 있게끔 또 만들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또 이진윤이 어떤 사람이었는가 나이가 60, 70이 됐을 때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많은 기록들이 남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패션 디자이너 이진윤은 이미 국내 최정상급의 디자이너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의 나이 29. 앞으로 머지않은 미래에 우리는 어쩌면 파리, 밀라노, 뉴욕 세계 패션의 중심지인 그곳에서 디자이너 이진윤을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